우리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. 우리 타고 가는 거야, 찍어줘야지. 아, 사진 찍어주는 여자라는 거네. 아니, 그 사람은 마구 아이가. 아, 아까 사진 찍어주는 여자. 다른 데는 돌아봐야 볼 게 없다, 이가 여기 돌면서 이제 어디서 먹을지 한번 챙겨봐라. 제일 멋있어 보이는 쪽으로 한번 챙겨봐봐. 저거 찍을 때, 아이, 아까 안타깝다. 여기서 보이는 저쪽에 딱 찍어야 되겠다. 텔이 그 택시 같은 거. 20분이니까. 진짜 이게 네. 한 그림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. 요리 기다만에 못 먹을 뿐나 그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말이지. 할아버지도 완전히 그림 같아. 아니 그래 두 사람이 그래. 이제 다 온 건가? 아닌데 아직 아닌가요? 20분 아직 멀었다.
이쪽은 그러면 뭐 더 러셔리한 여행이었다. 우리 이쪽은 너무 가봤나? 저쪽은 대한민국 은행 볼까? 감무성 소화도 안 될 것 같아. 이런 스타일로 다니고 싶어 한다니까. 못 많이 되는지 인사다가 하다. 근데 은근히 혼자서 번 돈 가지고 이 참 아담하게 살겠구만. 120만원 달래서 산 거. 근데 뭐, 그 말도 일리가 있다가 똑같은 물건을 그렇게. 근데 그게 안 돼. 해서 저기에 그거 가지고.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. 걔는 이해를 못하는가. 뭐 때문에 이런 이렇게 비싸게 이런 데서 사는 거냐는 시계라고. 시계.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.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